호텔 우와, 됐나요? 대박이다 이거. 와. 아. 어? 어? 와. 이거 원래 벽걸이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이거, 이거 아, 맞다. 그래. 저 방에 있던 TV를 아, 난 그래. 모르겠으니까 한 누가 가져갔나 보다. 아, 그래, 그래. 나 입 닦고서 그냥 아, 그냥 하나, 하나 드리지 뭐. 어, 근데 아, 이거 다리, 여기다가 다리를 저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젤형 TV 예. 거치대거든요. 예. 아 근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? 네.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사기만 하면 네. 되는 거예요. 아, 와, 네. 스피커까지 저렇게 걸치게 할 수 있대요. 저게 안 되는 집이 아이 있는 집과 그리고 강아지 있는 집이 안 돼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반려동물이 있으면 아. 위험할 수 있어서. 근데 아. 네. 여기는 유일한 허경환 씨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, 네. 네, 이 집에서 선보일 수 있었어요. 아, 싱글 찬스. 네. 싱글 찬스. 아, 네. 좋습니다. Let all you care for vows that we made. 게다가 너무 좋은 게요. 문을 열면 우리가 계속 문을 열고 있었는데 전혀 더운 줄 모르겠어요. 그야말로 강 둔치에, 한강 그러니까. 둔치에 나와 있는 느낌처럼 주무실 수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. 윈도우 시트도 있네. 그렇죠. 네. 예. 그리고 이 방을 침실로 한 이유는 그게 보통 우리 침실이라고 하면 그냥 가장 큰 공간 거기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. 이 집에서 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공간이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예. 그것만 생각을 해서 이곳을 심실로 만들었어요. 네. 아, 호텔 부럽지 맞습니다. 않죠? 아,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이제 아무지게 호텔 들어가면 오션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뭐 시티뷰인데. 야, 야, 이거는 프론트 오션뷰야. 네. 아, 맞죠. 아, 정말 뷰가 좋을수록 룸 값이 올라가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여기는 뭐 그만큼의 이런 뷰 있는 호텔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. 아.